안녕하세요. 김종일 세무사의 5분 특강,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절세 꿀팁 대발출 그 아홉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이나 뭐 신용신안권 같은 원천 기술에 대해서 이전이나 뭐 취득을 했다거나 보유, 대여를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기술 이전 등에 대한 과세 특례고요. 보시다시피 과세 특례이기 때문에 그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특허권, 신용신안권, 기술 비법, 기술 등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원천 기술을 그 다른 기업에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하면서 발생한 소득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을 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동일한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 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 공제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나 기술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대여에서 발생한 소득을 세액 공제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전 시에는 이전에서 발생하는 소득 금액에 대해서 50%의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이전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만 적용이 되고요. 대기업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고 취득 시에는 중소기업에만 적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취득 금액에 일정 부분, 취득 금액의 5%,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로 적용해 주고 있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이나 또는 특허권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를 적용해 주고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 특허권이나 그 기술에 대한 대여에 대해서도, 대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세액 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다는 점, 알아두셨다가 추후 이제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이전 계획이나 또는 뭐 어떤 대여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세제 혜택을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반드시 이 세제 혜택을 적용하실 때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이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어떤 그 취득이나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세제 혜택을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또는 일반기업 또는 대기업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세제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기업이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파악해 두셨다가 적용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 기술에 대한 세액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술 이전 등에 대한 과세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